송이들 송이에요. 2021년 마지막 송민수, 연말 결산 송민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도 소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송민수 컨텐츠를 빌미로 합법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향수 정보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언니는 향수 못 써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착한 향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번에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이딕트라는 향수 브랜드인데요. 사람마다 향 취향이 달라서 어떤 향을 추천해드린다라기보다는 제품군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일반 향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향수 특유의 그 알코올 냄새, 남자 스킨 냄새 이런 게 전혀 나지 않고 내 살냄새인 척 할 수 있는 향수라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마음에 들었던 향들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시그니처 향, 잇더피치라는 향입니다. 저는 달달한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잇더피치를 시향을 딱 해봤을 때 진짜 복숭아가 그대로 들어간 듯한 향이고 약간 우디함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저랑 진짜 결이 맞는 향수라고 느껴졌고 사이트에 가보시면 시향할 수 있는 샘플 키트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맡아보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키트 한 번씩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상이랑 수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퍼퓸 제형이 있었다면 솔리드 제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머스크 향인데 솔리드 제품 중에서 제일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이게 제형이 핸드크림 같은 제형이 아니라 프라이머 같은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광택이 나거나 끈적임이 남거나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성숙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 살짝 소개해드리고 가자면 이게 튜브 링거라는 거예요. 따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솔리드 퍼퓸 쓰실 분들은 이거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중성적이다 못해 특이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포 선셋이라는 향이랑 보이드우드라는 향이에요. 제품마다 다른데 이것들은 위에 기름층이 색깔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흔들어서 썼을 때 반짝반짝한 게 보이면서 이 패키지랑 너무 잘 어울리게 감성적으로 예쁘고 이 향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보이드우드는 우디한 향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향이고 그 자연의 차분한 향이랑 좀 스모키한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몸에 뿌리기도 하지만 밤에 기분 좋으려고 침구에 뿌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요 앞에 숫자들이 써있거든요. 탑, 미들, 베이스 노트고 맨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향인지 굳이 시향을 하지 않더라도 숫자로 이게 어떤 노트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보이드 우드와 샌달 우드 비슷한 계열의 향들을 레이어링하면 좀 더 풍부한 향을 오래 낼 수 있다. 그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비포 선셋입니다. 특이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짜 딱 뿌려보면 아 이런 특이한 향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스파이시 향의 대표주자입니다. 요 유상층이 붉은색이라서 향수 네이밍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향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에이딕트 측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요. 댓글로 어떤 향채 궁금해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향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홈테이블 데코페어에 다녀왔어요. 식기류도 팔고 인테리어 데코, 소품, 가구 이런 거 여러 가지 팔거든요. 틸테이블의 룸스프레이와 인센스 스틱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어떤 전시관이 있었는데 들어가는데 전시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시관 냄새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벨벳 모스라는 향이고요. 요거는 힌트 오브 포레스트라는 향입니다. 둘 다 흰옥기 베이스예요. 편백, 우디, 숲, 이끼 이런 향 좋아하시면은 룸스프레이와 인센스틱 추천드리고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열자마자 냄새가 확 나는데 진짜 은은하고 틱 자체가 그렇게 두껍고 길지 않아서 하나 피우기 독하지 않고 적당히 타다가 사그라들더라고요. 애기나 애완동물 있는데 이런 향 어떻게 피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환기를 열심히 하면서 피워주셔야 돼요. 저는 서큘레이터도 돌리거든요. 사람한테도 향이 고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환기하면서 피워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뷰티. 삐아 애교살 라이너인데요. 젤 라이너 제품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그려지고 한번 그리면 딱 정착이 돼서 좋았는데 아이라인 부분에 원래 로즈본 색상을 썼었는데 그걸 사러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정말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13번 피넛 베이지라는 제품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애교살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애교살 그릴 때 좋다길래 한번 구매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일이 없이 너무너무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그냥 슥 한번 그려주면 진짜 내 그림자
색깔처럼 나오는. 어떻게 이런 색감을 발견했지? 삐아가 진짜 이런 거 일 잘해요. 이게 젤 아이라이너다 보니까 지속력도 오래 가고 은은하게 정말 그림자색도 나고 아주 마음에 드는 소비였습니다. 다음은 투쿨포스쿨의 기름종이에요. 제가 기름종이는 끄는 지 꽤 됐거든요. 기름종이를 사용하면 균일하지 않게 제거가 되거나 차라리 이렇게 파우더를 두드리면 아, 제 화장을 고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기름종이 하고 있기가 조금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파우더 팩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유분을 제거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았던 거는 파우더 팩트처럼 생겼고 여기에 기름종이가 여러 장이 담겨있어요. 앞에 거울도 있고 퍼프가 달려있는데 퍼프가 기능이 뭐냐면 스티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름종이 한 장 붙여서 파우더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기름종이 쓰는 게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지성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기름이 정말 많이 나오면 파우더 처리를 하잖아요. 기름이 금방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름을 제거하고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아주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고요. 이 퍼프의 가장자리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제 나비존이랑 딱 맞아가지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코 접히는 부분, 삼각존 부분, 퍼프의 모양 때문에 구석구석 사용하기가 편했다. 다음은 마스크. 제가 저번 송민수 영상부터 마스크를 그렇게 주구장창 찾았잖아요. 세부리형 마스크 과연 뭐가 승자인가 하고 여러 브랜드에서 조금 조금씩 사봤어요. 근데 지금은 시노텍스랑 아이르 요거 두 개가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승자는 이 시노텍스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르도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스크가 700원이 넘어가는 순간 조금 사기가 싫어지더라고. 너무 비싸. 매일매일 쓰는 소모품인데 그렇게까지 패션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싶진 않거든요. 가격적으로나 핏적으로나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시노텍스 마스크고요. 시노텍스는 S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다음에 M 사이즈를 구매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M 사이즈랑 S 사이즈랑 조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S 계속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게 착용을 했을 때 옆에서 보면은 적당히 튀어나와서 좋았고요. 여기 앞에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귀여워 나름.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웬만한 여성분들은 S 사이즈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에르. 요거는 M을 샀어요.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사이즈적으로 아에르 M 사이즈랑 시노텍스의 S 사이즈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이걸 쓰면은 제가 사각턱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이상하게 네모네 보이는 느낌? 다시 시노텍스를 써볼게요. 이게 마스크에 따라서 핏이 얼마나 다르겠냐면은 확실히 시노텍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얼굴 동그라신 분들은 시노텍스 S 사이즈 마스크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전기난로입니다. 엥? 웬 전기난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수족냉증이 있고 특히 발 부분을 정말 시려고 해요. 온열 기능이 빵빵하게 있는 발쿠션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전기난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나온 건데 뭐 회전 기능도 있고 얼마나 뜨겁게 할지 조절 가능해요. 오래 틀어놔서 기구 자체가 열을 받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전기난로 로들은 다들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사실 때 쭉 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 군을 추천하는 거라서 그 주위에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한번 추천해 드려봅니다.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드디어 발 시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아, 집인데 발이 왜 이렇게 시려운지 모르겠어. 다음 추천 제품은 손목 보호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하니까 뭔가 골방에 앉아서 편집만 하는 사람처럼 일만 하는 사람 같죠? 일만 하는 사람 같고요. 저처럼 앉아서 일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기난로에 이어서 손목 보호대를 추천해 드릴 건데 컴퓨터를 오래 다루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손목이 아파요. 특히나 긴장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손목 보호대를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뭐가 정말 좋다 이거보다는 제 경험담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가장 비싼 아이더의 손목 보호대를 처음에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착용을 하면 이 엄지랑 검지 이어지는 이 갈퀴 같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너무너무 당겨서 아프더라고요. 손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건 좋았으나 그만큼 이 살을 당겨가지고 결국 여기 막 닦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착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제품 같고 그래서 찾아보던 와중에 구독자분이 선물을 해주신 손목 보호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감아서 벨크로를 붙이면은 손목도 적당히 고정을 해주면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도 않고
적당한 방수 기능도 있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서 아프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예방용? 예방용으로 딱 좋아서 일상생활에서 착용을 하고 있고 이미 아프다, 손목에 고정이 빡빡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더 빡세게 손목을 고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오로지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손목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선물을 주셨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 일상생활 할 때는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손목 보호대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목 보호대 하나만 차도 괜찮고 손목을 고정해야 한다 할 때는 이 두꺼운 손목 보호대를 평소에 차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에 걸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절대 안 움직이고 손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에 정말 좋았던 점은 여기 저처럼 갈퀴 아프셔서 많이 고정 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손목이 거의 안 움직이죠? 더 좋았던 점은 이 같이 주는 팩이 있어요. 이걸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여기 주머니에 넣어서 감아주면 찜질을 하면서 동시에 손목 보호도 하고 일도 하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했는데 첫 번째 소개해드린 손목 보호대보다는 저렴해.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소개해드릴만 하다 해서 선물 받은 제품이지만 진심으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멜팅 픽셀 제품들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거 다 항상 멜팅 픽셀인 거 아시죠? 제가 원래 쇼핑몰을 상시 마켓으로 운영을 하다가 힘이 붙이는 느낌이 있어서 마켓제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돌리면서 정말 베스트, 정말 내가 이거는 모든 사람을 입혀보고 싶다 하는 제품들 제외하고 다 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절대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 두 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워머폴라티고요. 하나는 알파카 가디건이에요. 일단 이 워머폴라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너예요. 겨울에 없어서는 안 되죠. 이 폴라티의 좋은 점은 알파카 소재가 함유가 돼 있어서 약간 몽글몽글 뽀송뽀송하고 보풀이 살짝 인 듯한 그런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색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하늘색, 겨울에 어울리는 하늘색인 거예요. 반 접어서 반 목폴라처럼 입어도 되고 몸에 딱 달라붙는 제품이 아니라서 이 폴라티 안에 히트텍을 하나 더 입어줄 수 있어요. 히트텍 위에 폴라티 위에 뭐 껴입고 하면은 절대 안 춥거든요. 오늘 영상 보고 레이어드템 이거 두 개 마련하시면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 알파카 가디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알파카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포실포실하고 보온성이 아주 높은 제품이에요. 아우터를 입기 전에 이렇게 입으면 좀 추울 것 같은데 싶을 때 그 위에 하나 걸쳐주면 너무너무 따뜻하게 겨울을 돌아다닐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단독으로 입었을 때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쁘지만 레이어 용, 보온용으로도 정말 손색 없는 제품이라서 간절기부터 한겨울까지 다 활용도가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핏에, 이 정도 활용성 하면 이제 무조건 이 제품 추천. 사실 내리기가 너무 아까운 제품이라서 이렇게 마지막 송민수에서 발악을 해봅니다. 다음 송민수 제품은 이 보풀 제거기입니다. 예전에 남자친구가 작년쯤에 구매를 해준 거거든요. 원래 고양이 털 제거하라고 선물 받은 건데 친구류에 가끔 써 다가 이걸 한번 코트에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품명을 모르겠어서 더보기란에 찾아서 기입을 해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다고 들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할 거고 그럼 이거를 코트 보풀면 이렇게 슥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려서 나오고 깔끔하게 다 모아져서 나옵니다. 코트 자주 입으시는 분들, 니트 보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절삭이 잘 되는 만큼 원단이 얇아져요. 근데 신경 쓸 정도로 원단이 얇아지는 게 막 느껴지고 추워진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게 효과 좋은 보풀 제거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텍. 제가 저번 영상에서 히트텍이나 레깅스 추천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두 달간 입어봤습니다. 정말 쿠팡에서 후기 좋은 것들은 다 끌어모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사본 결과 진짜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딱 만져봤을 때 뭔가 기본적인 면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원단이에요. 보통 그런 원단들이 빨래를 여러 번 하면 보풀이 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빨래를 10번 넘게 했는데 보풀이 전혀 일지 않아요. 내 마음속 1위를 차지한 마른파이브의 제품입니다. 위아래 세트로 해서 17,600원에 구매했으니까 가격대도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조금 고민했던 이유는 물 빠짐이 심하다는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걸리시는 분들은 베이지색을 선택하거나 저처럼 그레이색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 빠짐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1년 송민수 결산을 한번 해봤고요. 또 요 정도 꿀템이면 아주 포근하게 겨울 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꿀템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시면 저도 충분히 사용해보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에이딕트의 어떤 향이 궁금한지 댓글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고 가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